와! 야, 시간표에서 너무 잡았어? 오이도 대양 2호 승선을 했습니다. 성태는 외수질 채비. 근데 외수질 채비인데 외수질 바늘을 안 썼어요. 그냥 세이코바늘 24호. 거기에 새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테스트로 갖고 나왔는데 썬베이트 곰바웜이라고 새우웜입니다. 중하 중에 약간은 덩치가 좀 있는 녀석인데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바늘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액션은 좋아요. 꼬리 부분이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오양만으로 어필이 될까 해가지고 집어제를 하나 또 장만했습니다. 새우향. 자, 포인트 다 왔네요. 한번 슬쩍 뿌려주고. 아, 저기다. 똥섬. 자, 단차는 40, 가지는 70 정도. 그리고 로드는 쇼미더 광어 2, 릴은 도요 코르사, 원줄은 마캅사 2호. 왜? 뭐 입질 있었어? 뭐? 작은 녀석이다. 채채채채채. 작은 녀석이야. 뭐야? 벌써 입질 왔어? 네, 입질 왔는데 새우로 벌써 오나? 허허, 야. 또 잡았어, 짜식 이거. 오늘 새우 무지하게 먹네? 아이고, 작다. 자, 라면 먹고 갈게요. 와, 잘 먹겠습니다. 얘 또 잡았어. 잡았어. 어? 아이고, 야, 그건 진짜 방생이다. 자식이, 저리 가! 우리가 살려준 건데 왜 지가 먹으려고. 저는 웜을 좀 조금 바꿔봐야 되겠어. 컬러를 좀 돌려봐야죠. 21번. 투명한데 마치 타이거 새우처럼 등에 얼룩이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잘 움직여요. 커팅이 돼가지고. 액션만으로는 제가 외수질에 별 자신이 없어가지고 집어제. 야술포스님, 달봉이 형 안녕하세요. 주니어에게 한수 배우러 나왔어요. 아이 뭐 겸사겸사. 박채야 돼. 요즘 것들은. 아유, 이단 참질 하지 말고. 작다. 요즘 거는 박채야 돼, 성태야. 전 왜 안 먹지? 오, 면방이다. 오, 보여드리라 이건. 유니언님 방생 아니에요, 형님. 이건 면방이요. 아, 얘는 근데 아이템빨인 것 같아요. 새우 갖고 와가지고 아빠가 엄마 오징어로 너보다 더 많이 잡는 수가 있어. 야, 너 새우 많다. 아빠도 조금 쓰면 안 될까? 아빠도 조금만 써볼게. 이상한 게 아빠 옆자리 뒷자리야. 시끄럽다고, 오자씨가. 진짜야. 훈이 형님, 성태준이 오늘 조항 어떤가요? 뭐, 내 마리 잡고 저 아직 이거 뭔지 잡을 거예요, 저도. 어? 성태야, 아빠 왜 안 잡아줘? 아빠도 잡아줘. 새우. 저거 떠 있는 거. 저거. 그렇지, 그거거든. 그래. 아, 고맙습니다. 오, 자, 이 사이즈가 농어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민어는 큰 놈, 농어는 좀 중짜보다, 전체적인 그 통에 구매하신 거보다 중짜보다 조금 작은 놈. 아, 시끄러워. 당신이나 자라삼. 난 네 마리나 잡았는데. 야, 그게 고기냐, 엄마? 애기들이지? 채비를 아예 날린 거지? 성태야, 덜 날리게 네 채비 집에 보면 아빠가 기둥줄 16호로 만드는 게 있어. 바닥에 너무 끌려요. 단차를 올리겠습니다, 60cm로. 그리고 목줄이 좀 꼬이죠, 많이? 윗부분에 돌에 하나 있고 두 개 달고. 저도 땅콩 구슬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더라고. 그럴 땐 목줄 끝부분에 핀도레를 더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로 하면 핀도레 두 개가 목줄이 꽈배기가 되는 걸 잡아줍니다. 오, 나오나 봐, 아들. 채비는 내가 응용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외수질에는 캐스팅 하실 때 그대로 캐스팅 하시면 기둥줄에 새우 목줄이 또 꼬여, 애초에. 그러면 내려가면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캐스팅 할 때 반원 그리면서, 이렇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원 그리면서 하시면 채비 정렬이 그대로 떨어지겠죠? 오! 우럭 큰 거 나와! 오,
한 28? 이, 아니다, 3자 되겠다. 많이 잡아놔요. 어, 저는 아직 높이 씨. 주변에서 다 잡고 해서. 미꾸라지하고 흰 오징어, 이런 거 많이 쓰시네요. 물이 조금 가죠? 자, 뭔가 살짝 톡 물었어. 아, 60포츠로 쓰니까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있나? 성태야. 아빠는 뭔지 몰라도 건졌어. 뭔진 모르겠어. 하는 짓은 우럭인데. 우럭이죠? 네. 아. 아, 그럼요. 자. 아이고, 딱 방이잖아요. 딱 방이네. 자, 보셨지? 전 한 마리를 잡아도 면방을 잡아요. 저기, 소태 봐봐. 내가 아빠가 잡고 있을게, 이거. 어, 한 마리만 잡아줘. 왜 이거 못 잡아? 아니, 장갑 꼈잖아. 손가락으로 잡니? 저. 그렇지. 그렇지. 어우, 그래. 잘 잡네. 야. 고기 왔잖아, 이 자식아. 큰 거 왔다. 아, 아빠가 잡아준 건데 빨리 릴링해. 야, 그때 새우를 던져? 아빠의 그 초감각으로 자식이 챔질까지 해주고. 씨. 저건 제가 잡아준 겁니다. 저 친구가 잡은 게 아니야. 어? 너 많이 풀어놨냐? 여보세요? 우럭인데. 오, 씨. 오, 오, 진짜. 야, 어쩐지 드럽게 풀리더라. 나쁜 아빠. 왜 나쁜 아빠예요? 제가 챔질해줬는데. 아이, 성태훈이 새우이 안 해줬으면 성태훈이 잡을 건데. 엄청나게 커 보인다. 와, 예? 엄청나게 커 보인 게 아니고 이모 크네. 와, 엄청 크다. 와, 파란 바다님 오늘도 발리고 있어. 아니 발리진 않고요. 제가 우럭 큰 거 한 마리 잡았어요. 면방생. 자, 챔질 하나 했죠? 자, 저도 두 마리째예요. 자, 시간. 어, 그렇구나. 야, 이거 장대 같다? 하는 짓이? 놀림이 아님 장대다, 이거. 자, 여러분, 이모! 자, 삼자 한 마리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나 잡나? 어? 이 정도 잡아야죠, 그죠? 썸네일 각이야, 이거. 거의 고래만하게 나와야지. 성태야, 아빠가 또 챔질해줄까? 아, 아빠 이거 저기가 없어. 장갑 벗을 수도 없어. 빨리. 저거 또 있다. 어, 그렇지. 어, 됐어. 잘했어. 저 이걸로 농어 잡는 거 아니야? 이번엔 작은 녀석으로 달았어요. 박희정님, 거기는 농어 없어요. 우럭, 장어, 놀래미 나오죠. 아,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은. 어, 잡으셨나봐. 빠졌나? 어, 있어. 감으세요. 나는 엉키신 것 같아. 어, 어, 풀어드려. 감사합니다. 와! 이야! 어, 어. 그러고 있어. 와! 사자. 우럭이 사자가 나왔어. 사자 넘겼다! 와, 씨. 45는 되겠네. 와, 개우럭 나왔어, 개우럭. 와, 성태군 낚시 못하게 잔뜩 심부름. 아유, 씨. 그럼 어떻게 해? 예, 제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오, 야, 이거 뭐냐? 광어냐? 일로 와봐, 성태야. 너 일로 와봐. 오, 야. 아, 아빠 걷어줄까? 감호. 하는 짓은 장대인데? 광어인가? 이모! 모르겠어. 장대 아니면 광어야. 와, 씨. 들어. 놀래미야. 오짜. 야, 놀래미가 오짜야. 와, 놀래미 오짜야. 아, 씨. 나도 손맛 보고 싶다. 여기 개우럭 드나와. 물, 어우, 나 덕분에 물 벌써 이미 먹었어요. 아, 이게 작은 녀석 하나 물었네. 와, 볼락도 아니네. 어우, 밑걸림인 줄 알았어. 하도 안 딸려와가지고. 이런 게 잡히면 안 되지. 아, 진짜. 어? 자, 톡. 아, 톡 했는데. 아, 씨. 아, 씨, 먹었어. 아, 이거 새우 한 번 더 써야 되나? 성태야, 네 스타일대로 해. 아빠 말 듣지 말고, 그래야 잡아.
알지? 막시야?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 아빠? 저거, 저 밑에 있는 건데. 이거, 이거. 그렇지, 그거, 그거, 그렇지. 그거거든. 와. 막시님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아, 이거 후드득인데, 이거. 아씨. 에러기, 에러. 아. 연옥사랑이님, 새우도 못 잡는 달봉이 말 듣지 마시고, 성태 니가 알아서 잡아. 니가 낚시 초고수다. 이야. 연옥사랑이님? 릴링하고 있다고 내가 삼맥주 못할 것 같지? 어? 자, 후원 고마워요. 자, 성태야. 한 마리만 어떻게 더. 아니다. 아빠가 빨간 오징어로 우럭을 노릴게. 니, 나머지 그걸로 니가 놀아. 아, 포세이도노. 같이 다니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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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긴 놈들이네. 와, 갈매기들이 성태 새우를 막 먹으려고 달려들어. 와. 성태야, 우리가 선타다. 긴장해. 어, 이거 떠내려가기도 잘 떠내려가고, 물골 지역 가면 막, 제주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비스트마스터 이쪽으로 와서 해. 이쪽으로 와서 릴링 이쪽으로 와서 해. 성태 한 마리 걸었어요. 놀래미가 놀래미 아니냐? 장대냐? 드래곤 소리 들리시죠? 이모! 놀래미 같아. 어? 농어다! 기다려 들지마 와! 야, 시간표에서 농어 잡았어? 이야, 씨. 오짜네, 오짜에 오짜. 어쩐지 드랙을 쭉쭉 치더라. 와, 여러분, 오이더 대양 2호입니다. 오, 농어 나오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가까이. 시간표에서 농어예요. 이야, 축하하네, 짜식. 바늘줄을 잘라. 와, 씨. 축하하네, 아들. 야, 농어를 잡네. 와, 씨. 농어 좀 민감해. 예, 예. 야, 너 새우 없을까봐 엄마 아빠가 새우 저기 해서 그런 거야. 아빠, 놀러 왔어? 거 참. 와, 씨, 진짜. 야. 아빠 설마 놀러 온 거 아니지? 담배 피워야 되겠어. 나는 저놈이 새우 모자랄까봐 일부러 내가 그 저기 써서 그런 거야. 빨간 오징어. 아, 참. 아, 사람들이 그럼 사람을 못 믿지, 이렇게. 이 녀석이 지금 캐스팅할 때 반원 그리면서 캐스팅합니다. 누구한테 나왔겠어? 다 저 제 머리에서 나온 거야. 제 입에서 나온 거고. 아이, 저 엄마가 이제 음료수 이런 거 많이 사줘가지고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런 거지, 마. 그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얘는 분위기도 못하고. 한류 형님, 자식 이긴, 어, 저는 아무 상관 없어요. 저는 제가 이겨야 됩니다, 형님.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 돼. 어디 아빠를 이기려고 하고 있어, 자식. 아. 하, 먹었어요. 설마, 너! 야, 또 농어 아니겠지? 아니야, 이거 농어 아니야. 어, 농어 아니야. 농어 아니라니까? 일반 우럭 같아. 일반 우럭이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넌 죽은 새우 쓰고 살아있는 한 마리 아빠 줘. 우럭이자. 오, 괜찮다. 27 정도 되겠다. 와, 씨. 누구 바늘을 하나 물었다가 저기 한 거다. 낚시꾼은 우럭은. 아니, 나는 이거 저번에 하다가 좀 깎아가지고. 우럭 정도는 할 줄 알아. 형님, 매운탕 맛있을 거 아니야? 예. 매운탕 드릴게요. 어, 예, 매운탕 있, 예. 농어 있다니까요, 저. 자. 우럭인가? 이 자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에휴. 저기. 아빠.
어? 사기 치지 마. 아, 손맛은 좋았어. 아유, 사기 치지 마. 그래도 큰 거 잡았어요. 와, 오늘 요즘에 달봉이 죽네, 그냥. 아, 진짜. 진짜. 어르신! 이거 가져가실래요? 오, 장대. 맛있게 드세요. 예. 근데, 아, 진짜 저긴 줄 알았어, 농어. 근데 장대네. 저리가 이 갈매기들아. 왜 나한테 말하고. 아니, 꿈값까지 받고 왜 지가 잡어? 아, 어제 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선 꿈값 지불 안 하는데. 꿈 자세히 얘기해줬어. 어? 이 갈매기, 아우, 씨. 아, 기어이 똥 쌌어. 와, 나 진짜 오늘 일진 진짜. 앵두님, 아빠는 유람. 아. 선장님, 저도 잡았어요. 어? 아. 앞에. 어, 농어 한 마리 잡으셨어. 그러나. 니가 잡은 거에 한 3분의 2 정도 봐라. 깔따고? 깔따고. 어디 눈에 힘주고 깔따고라고 하고 있어, 짜식이. 마이킬님, 아들 아빠한테 이제 꿈 팔지 마, 귀에서. 아, 어복이죠, 어복. 그리고 그 낚시를 저한테 배운 거예요. 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 이 갈매기들이, 이 자식들이 이게 내 오징어를 좀. 자, 난리 났어. 설마 또 장대겠어? 저 막판에 걸었어요, 한 마리. 이거 우럭이에요, 우럭. 우럭 같아. 빨간 웜. 저도 오자 잡았어요. 야, 이 갈매기들아, 니들 이것도 가져가지, 왜. 자식들. 장대 두 마리 잡았어. 새싹 꿈은 장대 마리수. 와, 그러네. 야, 인마. 너는, 저 뭐요. 너는 니가 잡는 꿈 꾸고, 아빠한테 판 꿈은 장대 잡는 꿈이야. 너. 와, 어이가 없네. 설마 또? 이거 또 장대인가? 장대는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야. 연장해 주시니까, 와. 이런 거 나오죠? 2자 정도 된 것 같아, 2자. 와, 저 갈매기들 저거. 똥을 싼 건가?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들, 오늘 물이 많이 잡았다. 야, 양손이 무겁겠는데? 네, 수고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자, 뭐, 아들내미한테 조금 쑥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나와봤고, 조항이 좋아서 지켜봐주시는데 조금이나마 보다 빤 것 같습니다. 지켜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우, 정말 재밌게 놀다 가네요.